최근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고 있죠. 머지않은 미래엔 기술직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하는데요. 오히려 기술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이 원조라고 하는 그 이 독일에서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 페이퍼가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에 전문 기술 인력이 점점 더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그 기술 인력의 그 상향 평준화가 점점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독일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그 이 기술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더욱더 필요하고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어느 시스템이 더욱더 우리 경험과 지식과 그다음에 고도화된 그런 기능을 더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하면 할수록에 그 부분에 더욱더 전문 기술을 갖고 있고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점점 같이 비례적으로 크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이 늘고 있다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현상 아닐까요? 어릴 적부터 기술자가 되고 싶었다는 한 청년이 이곳 마방에 있습니다. 가볼래? 가볼면 또 안 되는데? 28살의 청년 덕호 씨. 자신에게 맞는 기술직을 찾다가 장제사가 되었답니다. 꾸밀 장의 굽체. 장제는 말의 발굽을 깎고 편제를 박는 일을 말하는데요. 장제사의 업무는 자라난 말 발굽을 깎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굽 균형을 맞춰서 확인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깎아보면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 이게 이렇게 푸석푸석한 지점을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삭제해서 보면 이런 부분은 다 죽어 있는 신경이고 좀 더 들어가면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말이 파행하거나 많이 아파합니다. 말을 못 하니까 사람은 말을 해서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데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제는 말발굽의 박을 편자를 고를 차례. 말발굽을 깎을 때 모양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맞는 크기의 편자를 찾아 다듬습니다. 사람의 손톱, 발톱 같은 말발굽은 한 달에 약 8mm 정도 자라는데요. 잘 다듬은 후 사람의 신발처럼 잘 맞는 크기의 편자를 씌워주는 작업은 꼭 필요하답니다. 필요 이상으로 발굽이 자라다 보면 이게 발굽이 이상해지고 아무래도 다른 뭐 인대나 뼈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덕호 씨는 장제사가 되기 전에 말 조련사 과정부터 1년간 배웠습니다. 말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장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깔끔 원래 깔끔한데요. 장제사가 된 지 5년째. 이제는 어느 정도 말들과 교감하며 작업을 이루어갑니다.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만지려고 다가가면 이렇게 도망가는데 옆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궁금해서 얘가 먼저 와요. 신기하다.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 네,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또 주의가 산만하고 또 더 예민하고 그런 편입니다. 성격이. 그런데 나왔다. 극도로 예민한 녀석을 만날 때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신경이 없는 곳에 편자를 받기 때문에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제를 불편하게 느끼는 말이나 처음 편자를 박는 말들은 뒷발질을 하기 일쑤. 일단 말은 공격 무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뒷다리가 가장 강력하고요. 또 감정 표출을 뒷다리, 예, 뒷다리를 차는 걸로 표현을 하니까요. 또 적당히 차는 게 아니라 세게 차니까 아마 맞으면 최소 골절 이상 될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다리에 문제가 생긴 말들의 경우 또 다른 조치도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과 똑같이 엑스레이를 찍어 다리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좀 걸은 게 편하게끔만 해주는 선이잖아요. 저 부분이 네. 이제 밑으로 많이 이렇게 네요. 내려왔잖아요. 네. 거의 바닥까지 이렇게 네. 내려왔네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발이 아프거나 발모양이 특이한 말들은 옛날 방식으로 쇠편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수제 맞춤화를 만들어 신기는 건데요.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5년간 기술이 쌓인 만큼 영광의 상처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이라는데요. 이렇게 기술자로 자리 잡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단 설비 일을 하시고 기술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또 직업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 많이 했을 때 일단 아버지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는 힘든 기술직의 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덕호 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이 자신의 적성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앉아서 일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활발하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예,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제 역량만큼 하고 그에 따르는 보수를 받고 예, 정직한 돈이고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주말 오후 덕호 씨가 경마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장제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경기장을 방문한다는 덕호 씨. 시험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TV 중계로 보는 편이고 실제로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출전하는 9마리 중에 덕호 씨가 장제한 말이 6마리입니다. 덕호 씨의 눈길이 자꾸만 말발굽으로 향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유독 그의 눈길이 7번 말로 향합니다. 발굽 자체가 많이 누운 말인데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 결과에 이번이 아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 방향 쪽으로 장제가 된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랙은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덕호 씨도 덩달아 긴장이 되는데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덕호 씨가 장제한 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데 가장 걱정했던 7번 말이 치고 나옵니다.
1등으로 들어온 7번 말. 되게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1등 와가지고 어떻게 진짜 일척 들어오냐 7번이. 마방에서 장제만 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 덕후 씨는 장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장제를 함으로써 경주마로서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잘못한 S 부분에 대해서 말이 생명이 또 빨리 단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된 근무는 낮 3시가 되면 끝이 납니다. 덕분에 취미 생활도 늘었습니다. 저희 직장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미술관이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또 남보다 좀 일찍 끝나서 오면은 또 한가롭게 또 전시 작품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좀 여유롭게 힐링도 되는 것 같고 또 자연적인 공기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쪽으로 요즘에 취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넉넉한 퇴근 이후의 시간을 영화도 보고 책도 읽으며 보낸다는 덕후 씨. 최근엔 내년 3월로 다가온 장제사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업군은 거기에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후의 일이겠지만 아이가 싫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 뜻은 물려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또 제가 터득한 기술 쪽에서 다 쏟아부어서 자식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새벽. 아침형 인간이긴 했는데 더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 돼버렸으니까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덕후 씨는 오늘도 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타이공 기웅 씨 역시 젊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채워갑니다. 다시 떠야 돼. 산업 잠수사인 우남 씨 역시 수중 작업을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청년 기술자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만나러 온다. 누구냐? 국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뭐야?
뭐 만들었어? 라이 아빠보다 빨라? 아니 전혀 빨라져. 뭐야?